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0월 18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은 금요일 그래서 다시 특별한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름하여 월간 뉴스 브리퍼 특집인데요. 사실상 거의 이제 한 달 고정으로 반고가 되어버린 이 세 분과 함께 또 한 달 앞에 정치권을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임경빈 작가님, 과구수 네. 기자님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세 분인데요. 뭐 이제 소개가 필요 없는 저희의 고정 멤버, 반고정 멤버가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고, 반고. 네, 저희가 이제 그 두 달 앞서가지고 이제 한 달 앞을 내다봤다라고 했는데요. 지난달에 내다봤던 한 달 앞이 무엇이었냐면 그 재보궐선거 결과 예측이었거든요. 아마 가물가물 하실 텐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임경빈 작가님이 여의, 야의, 교육감 진보. 맞추셨습니다. 네. 그리고 가구신 기자가 여3, 야1, 교육감 보수. 그리고 김준일 기자가 여1, 야3 이라고 하셨습니다. 김준일 기자님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네. 재미만 남았습니다. 뭐 맨날 틀려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저한테 돈을 걸라고 하면은 2대1 걸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뭐 어쨌든 틀린 건 틀린 거니까 역배 네. 원래 역배에 걸어야지 모두가 똑같은 거는 아 역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꿈꾸는 김준일 네. 평론가. 원래 옛날에 축구도 한 5대0 걸었어요 맨날. 언제나 그런 성향이었다. 네. 임경빈 작가님 맞추셔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네. 이런 것도 준비해왔거든요. 저희가 3번 연속 3번 맞추시면 아, 특별한 네네네. 선물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먼지가 유독 많이 앉아있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제 거였습니다. 제가 받은 바가 있는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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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날카롭게 또 지적을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 네, 네, 어떻게 결과를 맞추셨는데 아니, 사실 뭐 2대2는 대부분 평론가분들이 뭐 김준일 평론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전망을 하셨을 텐데 뭐 그대로 나온 거라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그 어떤 의견 발표처럼 별 감흥이 없습니다. 아, 감흥은 네, 없다. 한동훈 대표도 무슨 얘기만 하시면 요즘 일단 해석이 필요하고 그렇게 얘기할 거면 그냥 이제 공식 발언을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구신 기자도 뭐 3대1이긴 하지만 사실 이 전남은 민주당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네.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이제 단일화가 안 됐을 때 보수가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뭐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슴프레이 언저리 항상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예측하면은 정확히 맞는 건 잘 없고 그냥 비스무리하게 맞추는데 정진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뭐 재보궐 선거 네. 결과 보시고 어떻습니까? 아니 뭐 사실은 재보궐 선거 제 전날에 이제 분석 기사를 미리 써야 되는데 보통 기자들은 두 버전 준비하는 게 상례인데 한 버전만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대로 예상대로 나와가지고 갑자기 새벽에 기사를 고치는 일이 없어서 다행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격차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의외기는 했는데 강화군 격차는 오히려 좀 좁아졌고 이제 금정구는 격차가 좀 벌어진 거 이런 것들이 좀 재밌는 포인트였고 확실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열심히 여기저기 발언하고 다니시면서 용산과 각 세운 게 좀 크게 얻었다. 이게 좀 효과를 좀 본 것 같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굳이 평가를 하자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전에 그 취재했었던 이제 국민의힘의 모 의원이 얘기해줬던 게 인상적이었는데 강화 군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격차가 날 거다. 네. 그 국회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강화군의 전체 인구가 한 6만 8천에서 9천 정도 되는데 자기네 당원 조직이 1만 5천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궐선거는 특성상 조직 투표인데 얼마 안 되는 인구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당원 투표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낙승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 생각보다 표차가 적었고 뭐 8% 표차에다가 뭐 그 뭐 이제 제3후보까지 이제 포함했을 때도 10% 내외 격차면 예상보다 적어진 거는 그만큼 수도권의 어떤 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가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을 했다. 그게 이제 서울 교육감 투표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서울 교육감도 제가 이제 캠프 내부 정근식 캠프의 이제 후배가 있어가지고 캠프 내부의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정회관의 이야기를 들었다. 네, 근데 이제 내부에서 그 친구도 이제 컨설턴트인데. 아, 자기네가 요새 분석... 컨설턴트란 단어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렇네요. 예. 통화 녹취돼 있을 텐데. 걔 무조건 녹취하거든요. 아, 근데 하여튼 그 친구의 얘기에 따르면 25% 투표선을 봐서 30% 정도 투표율이 나오면 쉽게 이기고 25% 정도 나오면 까봐야 알고 예. 그 언더가 되면 위험하다 뭐 이렇게 내부 분석을 했더라고요. 오, 대충 맞았네요. 근데 23% 투표율이었는데도 예. 압승을 한 셈이기 때문에 50%를 넘겼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보궐선거 특성을 감안하면 상당히 심판 정서가 강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김준일 평론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비슷한 의견이고 예. 이제 영남과 수도권의 정서가 확실히 다르구나. 그리고 4월 총선의 전체 기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부산도 지난번에 4월 총선에서 18석 중에 뭐 민주당이 10석까지 가져갈 수 있네, 뭐 5석 뭐 바라보네 뭐 이런 얘기했지만 결국 전재수 한 명이었잖아요. 그리고 샤이 보수라고 불리는 보수 결집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더 극대화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전략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부산 금정에서 좀 전략 투구를 안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의도적으로 안 했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도 영광도 가야 되고 그리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 더 절박했다. 그리고 한동훈의 정치 생명이 달렸다라는 거를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한테 좀 더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번에 총선에서 그 저기 국힘하고 민주당하고 다 서울을 표를 합치면은 한 5%대 정도 차이 났어요. 정확하게 5.9%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이번에는 한 4.3% 정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변화가 없어요. 서울은 근데 왜냐하면 이게 진보교육감 조의원의 귀책사유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안 좋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수도 단일화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보수는 단일화가 안 돼서 지금 서울시 교육감 맨날 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맨날 했는데 그게 이제 다 뭐 그런 게 없어진 거죠. 조전혁 후보가 그 무슨 강용석 TV 뭐 옛날 이런 데만 안 나가고 그랬어도 차라리 좀 해볼 만하지 않았나. 왜 유튜버를 나가가지고 이렇게 망했나 뭐 이 생각이 들어요. 예. 보수 강성 보수 성향 유튜브는 딱딱딱 골라서 나가시더라고요. 아. 네. 토론 같은 거 오히려 피하시고 이런 게 없이 TV 뭐 이런데. 네, 뭐 그리고 또 하나 좀 짚어보자면 지난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세 분 다 지지율 10%대 진입한다에 오를 드셨는데요.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22%이거든요. 아마 최저가 한국갤럽 기준은 20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 10%대까지 진입은 하지 않았다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변명하실 겁니까? 조만간 한다.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잖아요. 아~ 네, 조만간 한다. 사람이 이렇게 야박해. 네. 한 달을 앞서 가야 되니까 저희는. 아~ 그때 질문이 한 달 안에 이런 전제 조건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있어요. 아, 예. 앞으로는? 앞으로 10% 예. 이런 거 있네요. 언젠간 10% 가겠지. 네. 잘 피해가는 세 분.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 한 달 앞을 좀 내다보는 질문으로 OX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판넬 이제 준비되셨죠? 한 달 좀 바꿔야 되는데. 아, 예. 오늘 다 그러면 한 달 안에. 네, 한 달 안에. 예. 한 달 안에 기준으로 왜냐면 다음 달에 다시 검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자,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한 달 앞을 내다보는 OX 퀴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김건희 카톡 속 오빠는 친오빠다. 하나, 둘, 셋. 자, 소리도 같이 내주셔야 됩니다. 오. 자, 오, 오. 몰라. 아, 피해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김건희 음성 녹취 나온다. 하나, 둘, 셋. 오. 오. 어, 명태균 구속된다. 하나, 둘, 셋. X. 네. 예. 명태균 방지. 한 달 안 예. 아. 명태균 방지법 통과된다. 하나, 아. 둘, 셋. 오. X. 예. 윤석열 한동훈 다음 주 독대한다. 하나, 둘, 셋. 세모. 자, 세모요. 예. 지금 세모가 자꾸 남발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닙니다. 이거 페널티 줘야 됩니다. 예. 김건희 대국민 사과한다. 하나, 둘, 셋. X. X. 예. 김건희 포토라인 선다. 하나, 둘, 셋. X. 네. 이재명 1심 무죄 나온다. 하나, 둘, 셋. X. 세모. 아. 자, 세모 남발 페널티 이야기하시더니. 자, 한 번씩은 페널티 받으셨습니다. 네. 한 번씩 쓴 거잖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장 뜨거운 내용은 사실 이번 주에 정치권을 압도했던 소식은 김건희 여사의 카톡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카톡과 관련해서는 사실 대통령실 해명 때문에 더 이제 논란이 불붙었었는데 그런데도 김진일 평론가는 세모라고 하셨어요. 친오빠의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모르는 거죠, 솔직히. 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측의 주장이 다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친오빠냐 석열이 오빠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다 일리가 있다라고 보고, 이준석이 그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의원이 이제 본인이 들었다라고. 이게 꽤 오래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인지 두 번째 만남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윤석열, 김건희, 이제 이준석 이렇게 만났는데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씨가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빠. 대표님 말 좀 들어. 오빠가 뭘 한다고. 이 얘기를 이준석한테 직접 한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은 확실한 거지. 오빠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이거를 이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은 게 아니라 한 2년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2년 예전부터.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오빠라는 호칭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이미 주지의 사실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그 맥락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이제 30분 만에 언론 공지가 나왔잖아요. 이 카톡이 이제 공개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언론 공지를 용산에서 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알리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에 바로 잡겠다.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과 이게 익명 관계자가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친오빠 아니겠어? 이런 것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한테 확인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그 제주도에 가 있었고, 그러니까 민생경제 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두 번 확인을 했다. 아, 김건희 여사한테, 김 여사한테. 이 오빠는 친오빠냐? 어. 근데 두 번이나 맞다고 했다, 김 여사가. 뭐 두 번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예, 어쨌든 예. 굉장히 억울해하고 거의 눈물을 글썽였다라고 해요, 여사가. 아, 친오빠다. 여사는 억울하다. 그러니까 뭐 그거를 예.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 이런 게 들어요. 아, 친오빠든 석열이 오빠든 이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본인이 옛날에 그에게 뭐 방구 뿡뿡 끼고 배 나오고 뭐 내가 이러니까 나니까 데리고 살지 뭐 이런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롭지도 않아 솔직히. 오빠 무식하다 정도는 예전에 비하면 좀 나은 편이다. 나 오히려. 근데 지금이 주는 충격이 좀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전국 상황에 이제 예. 묻혀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왜 이제 친오빠라고 말씀드렸냐면 김준표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오빠가 어떤 오빠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시점이 일단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그 카톡 사건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좀 중요한 단초를 아. 보여준다. 뭐 저희끼리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어차피 사기스러운 사람과 사기스러운 사람의 대결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나 뭐 명태균 씨나 양쪽 다 제가 꾼이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약간 그런 스러운 사람 명태균 씨는 거기에 이제 약간 양아스러운 느낌까지 좀 이제 포함이 돼 있는 분이잖아요. 다양한 스러운이란 말이 나오네요. 그 규정하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느낌을 준다. 예. 근데 사실 이번 카톡 사건에서 제가 이제 주목한 건 뭐냐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장난질을 치는 어떤 패턴이에요. 오. 그날도. 사실 훨씬 중요한 보도가 아침에 나왔던 뉴스토마토 보도거든요. 새벽에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여론조사 조작 관련된 명태균 씨가 지시를 하는 녹취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거는 훨씬 명확한 증거인 네. 거고 그동안은 좀 그 어렴풋하게 이제 짐작하던 부분들이 조금 더 또렷해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론조사 조작을 어떤 식으로 이용했는지 어떤 식으로 지시하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생뚱맞게 갑자기 김재원 의원 핑계를 대면서 김재원 최고위원 핑계를 대면서 그걸 깠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을 잘 보면 실질적으로 명태균 씨한테 손해볼 부분이 하나도 없는 내용이에요. 나는 김건희 여사 엄청 친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다. 거기서 오빠가 누구든지 말든지 자기랑은 크게 손해가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앞뒤를 잘랐습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잘랐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마치 이준석 대표가 이 대화에 굉장히 중요한 지분으로 들어가 있는 척하는 카톡 캡처예요. 네. 근데 실제로는 잘 보시면 상관이 없어요. 이준석 대표를 그날 만났다는 것도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대화의 주제도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랑 관련된 뭔가를 그 앞에 명태균 씨가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위에 명태균 씨가 올린 뭔가가 있습니다. 예, 어떤 의미냐고 물어보고 있죠. 잘려 있어요. 근데 예. 저게 명태균 쪽에서 보냈는데 흰색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사야, 기사. 아. 뭘 인용한 겁니다. 저 대화가 아니에요. 예. 아, 명탐정 임경빈 작가. 자기가 뭘 보내면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물어보잖아.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제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가 뭔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 의미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내일 이준석을 만나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요 얘기. 그러니까 이 대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수고 많으시다라고 하면서 자기 오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관없는 얘기를 저기다 왜 묶어놨느냐. 조금 있다가 이준석 대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페이스북에다가 오빠 놀리면서 막 김건희 여사 공격하거든요. 일종의 이제 팀플레이. 그걸 얼마나 합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총구를 김건희와 용산으로 맞춰라라는 합의가 작동한 결과물이 저 카톡 관련된 대화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한테 위협이 오는 순간 구속의 위험성이 높아지거나 자기의 어떤 결정적인 법정 문제가 탄로날 위기에 처했을 때 김건희나 용산을 동원해서 그걸 시선을 돌리는 거. 네. 이게 목적인 거라서 그날도 계속 말을 바꾸잖아요. 오빠가 친오빠라고 했다가 노컷뉴스에는 친오빠라고 했다가 JTBC에서는 뭐 막 면박 주면서 딱 보면 모르냐 대통령이지. 이렇게 했다가 또 어저께 정규재
유튜브 채널에 나가가지고는 오빠라고 하고 말을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질이라는 게 지금 이제 기자분들 대부분 아실 텐데 그때 그때 말이 다르고 지 유리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는 약간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 본인 어르신이니까 예. 전부 다 예. 어르신이니까 예. 아, 본인 유리한 것만 하기 때문에 박성재 실장 말씀에 따르면 대통령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이제 예. 4인칭 대명사가 지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저 사람의 말에 너무 딸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예. 게 카톡 사건이 아닌가. 아,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중에서 유일하게 또 명태균 씨와 통화해본 게 가오신 기자 아닙니까? 아, 네. 좀 감량해 주십시오. 그러네요. 네. 네. 아니, 저는 사실은 이게 가능성은 다 있고 그 사실 친오빠라는 쪽으로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면 친오빠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대화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명태균 씨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결국 친오빠로 지금 종결이 됐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 쪽에서도 친오빠라고 그러니까 대화 두 사람이 한 건 두 사람이 이거 친오빠를 지칭한 거다라고 하면은 이게 정상적으로는 맞는 건데 근데 여전히 저희도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지우기에는 그럴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맥락상 보았을 때 이게 뭐 사실 헬마우스께서 잘 임경영 작가 잘 해주시긴 했는데 이게 그 대화가 한 텀에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간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끊고 간 게 아니라 이게 타임이 1분 안에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세 카톡이 고생 많으세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난감 요게. 근데 제가 해석을 하기에는 보통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아 맞다. 근데 그거는이라고 할 때는 이 대화가 넘어갈 때 퍼즈가 들어갑니다. 아 근데 예, 뭐, 왜냐하면 예. 약간의 시간 텀이 발생할 수밖에 아, 없어요. 이게 이준석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예. 아 근데 저번에 우리 오빠가 얘기했던 거 그건 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한 번에 다 썼다는 거는 저는 위에 저 캡처된 게 뭐 기사인지 인용인지 뭐 사진인지 뭐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연관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걸 아직 배제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이준석 의원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 친오빠가 사실 저기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친오빠가 이준석 그때 이제 대표하고 무슨 소통을 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윤석열 후보는 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게 윤석열 후보를 때 언급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여전히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용산의 해명이라는 게 이미 여러 번 틀렸기 때문에 용산 해명의 신뢰도가 바닥을 기고 있어서 용산이 하는 말도 사실 믿을 수가 없고 이제 사실 뭐 그 물론 이제 밭으로 돌았던 겁니다만 김건희 여사께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안 부른다 아저씨라고 부르거나 뭐 그거 저거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들었을 때 이게 제 생각에 다 썼을 것 같아요. 그걸 다 이게 해명인가 싶긴 한데 아. 나중에 물론 다른 기사들 보게 되면 좀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긴 합니다. 이제 오빠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선생님을 모셔놓고 정치 컨설팅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 뭔가 이야기를 듣다가 친오빠께서 그걸 들으시고 저 XX 사기꾼이구만 이라고 했더니 그걸 듣고 명태균 선생님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셔가지고 이걸 김건희 여사가 달래주려는 차원에서 한 얘기다라고 이제 뭐 용산의 한 관계자가 언론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전 그것도 이상해요. 윤석열 후보가 없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 오빠만 윤석열 후보의 컨설팅에 대해서 명선생님한테 강의를 듣는다?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물론 패밀리 비즈니스. 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핵심은 물론 우리 김준일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빠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빠를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저는 여전히 뭔가 이 심증 한 구석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나와서 저는 일단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잘 설명을 하셨고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이거가 지금 용산의 해명이 이제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거를 보면 문제죠.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 뭐가 됐든 용산에서 한번 해명을 하면은 그게 진짜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맥락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친오빠입니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거는 굉장히 신뢰가 있을 때나 하는 거고 이미 신뢰가 바닥일 때는 왜 친오빠인지에 대해서 앞뒤 맥락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맥락으로 친오빠가 맞다라고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일부러 안 한 건지 아니면 못한 건지 제가 보기에 못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 김 여사한테 그것까지 물어보지 못했다. 아, 들었는데 못한 것 같아요. 들었는데 못했을 수도 있고 밝힐 수 없는 해명이라서요. 밝힐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문제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국민이 보면은 이거를 알면은 쪽팔리거나 명구스러운 일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 정황을 밝혀야지. 그럼 친오빠면은 뭐 어떤 상황에서 친오빠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거 자체가 수렁으로 빠져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너무 필요해. 친오빠인지 석열이 오빠인지를 밝히는 거 자체가 그 김준평과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위원이나 아니면 여권 관계자 발로 그 해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땡땡 사기꾼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되면서 신문 지면에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래 같으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그것까지 다 얘기를 해줘서 그게 보도가 돼야 설명이 되는 건데 그 얘기를 하면 진짜 개쪽팔린 일이 되는 거니까 이게 무슨 영부인이 뭐 오빠랑 둘이 가가지고 뭐 책 산지 나발인지 이상한 아저씨한테 막 강의를 듣고 막 거기서 막 뭐 사기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그 상황 자체가 이제 우스꽝스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참모진 단위에서는 사적 대화였다라고 이제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기서 오빠가 친오빠라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이상하게 대한다는 사실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 전에 7시간 녹취록에서도 있었고 최근에 또 중앙일보 그 칼럼 중에서도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언행이 보기 민망할 정도였다 이런 표현이 신문지면에 나와요. 그건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 문제인데 저기서 만약에 그 저렇게 이야기한 게 친오빠가 아니고 남편 오빠였으면 대통령이 처음부터 명태균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게 되거든요. 그럼 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아.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 저건 친오빠가 맞는데 그 남편 오빠도 그 명태균 책사랑 자주 소통했던 건 맞다. 뭐 이런 정도. 아, 예. 네. 곽 기자는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를 해봤잖아요. 네, 한 70분 뭐, 했죠. 네.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어떤 느낌을 그러니까 평가하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자 입장에서는 대화를 끌고 가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인터뷰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취재원하고부터 소통을 할 때 기자는 궁금한 게 있고 이걸 물어봐서 답변이 나오면 그 답변이 이제 꼬꼬무가 되면서 이제 계속 들어가는 게 이제 정상적이고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원하는 이제 인터뷰인 건데 일단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기자가 원하는 시간에 기자가 준비된 상태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죠. 토요일 밤에. 네, 토요일 밤에 갑자기. 헬마우스 유튜브를 봤다는 그렇죠, 명분으로. 그렇죠, 그렇죠. 제가 CBS 라디오에서. 예. 박정우 앵커가 오마이랜드 하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아, 저희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연락 안 받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걸 또 이제 남천동 우리 대 유튜버 명 헬마우스께서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정확히는 명태균 씨의 아내분께서 몇 다리를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설명입니다. 명태균 씨의 아내분께서 명태균 씨가 2박 3일 낚시를 갔다 온 사이에 유튜브를 보다가 남천동에서 제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보고 이제 돌아온 이제 명태균 씨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 당신 과거신 기자 라는 사람 전화 안 받았느냐라고 해서 자기가 구재중과 문자 리스트를 보다가 내 이름이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전화한 거다. 토요일 밤에. 토요일 밤에. 와. 심지어 한번 구재중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화하셨네요라고 했더니 갑자기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바로 그래부터 이제 이 그분의 하소연이 시작되는 거죠. 하시고 싶은 말씀만 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제가 근데 이거는요 하면요 하다 다시 돌아와요. 대화. 그러니까 본인이 끌고 이 주도권을 놓고 싶어하지 않고 그래서 리액션도 적극적으로 안 하면 지금 따라하고 계신 거 맞아요? 저희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 재밌죠 이렇게 리액션도 좀 원하고 재밌냐고 리액션도 요거예요? 제가 재밌네요 아직 재밌죠 내가 간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마치 유튜브에서 썰풀듯이 되게 이야기를 막 저는 그 화법은 좀 인정할 만하다 이게 비유 같은 것도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이미 보도나온 비유들이 있잖아요 뭐 거북이와 토끼 비유도 있고 브루스 윌리스 사장 주방장 비유 네 사장 주방장 그 노래방. 비유도 있었고 노래방 네. 그 비유도 있었고 저하고의 대화에도 비유를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이런 그런 어떤 화술로서의 그건 있으시지만 핵심적인 거는 본인이 밝히고 싶은 거 외에는 잘 안 밝히려고 하고 이 이야기를 꼭 끌고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주장만 계속 반복적으로 약간 이제 가스라이팅 하시 계속 이렇게 씹는 거죠 이렇게 그런 분이셨다. 아니, 너무 재밌는 게 이제 별명이 이제 기자들이 붙인 게 어나더 59분이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이 이제 한 시간 동안 59분 본인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딱 그런 거거든. 본인이 계속 떠드는 거야. 그래서 난 진짜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누가 말을 더 많이 했을까? 자강도천이잖아. 자존심 강한 두 천재가 만나가지고 두 59분이 만나가지고 도대체 누가 더 말을 많이 했을까? 근데 그 저기 여기는 명태균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앉혀놓고 자기가 했다라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위에 내가 더 말 많이 했다라는 거야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야 이게. 그런데 주진우 기자님하고 7시간 인터뷰를 했다고 했잖아요. 주진우 기자가 밝히기는 17시간 합쳐서 그렇다는 건데요. 근데 네. 본인이 그 명태균 선생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는 그 주 기자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한두 시간이면 끝날 일을 자기가 7시간 넘게 얘기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기자들이 공부가 안 돼 있다 이런 것도 모래하면서 막 저를 막 가르치시면서 이런 건 다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 기자의 반론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셨다. 아무튼 네. 그런 네. 분이다. 본인을 이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업계 쪽 사람이네. 아, 유튜브 시청률을 신경 쓰시는 이 모든 게 끝나고 나면 유튜브 하시겠네요.
아니 근데 명태균 씨 배우자분께서 이 유튜브를 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가부신 기자도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자기가 봐놓고 만들어 빚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폭넓게 보는 것 같아요. 아~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어저께도 이제 정규재 TV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생방송으로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다 봤는데 중간중간에 이야기하는 논지 중에 김준일의 논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있어요. 아~ 조금씩 어떤 거는 보도에 나왔던 거를 자기가 끌어다가 붙인 것 같고 어떤 거는 방송을 보다가 장성철 평론가 했던 얘기, 뭐 김준일 평론가 했던 얘기 중에서 쓸만한 게 있으면 따다가 그냥 자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쓰고. 그러니까 네. 좀 많이 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 사실은 남천동을 본다는 거는 진짜 저희끼리도 그 저희 제작진 방에서 제가 얘기한 게 야 멘탈이 보통이 아니다. 아~ 왜냐면 한 저희가 한 시간 방송하면 한 40분 동안 욕을 하거든요. 그분에 대한 양아스럽다, 뭐 사기스럽다, 뭐 이 잘 봐라 이게 사기스러운 증거다, 뭐 이런 얘기를 거의 한 40분을 하는데, 아. 야 그걸 다 챙겨본다는 거는 아, 보통 멘탈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레드팀 역할하고 계시네요.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내가 챙겨야 될 논리가 뭐냐 딱 보시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럴 수 있죠. 예, 검찰을 예. 뛰어넘는 예. 명태균 씨의 예, 어떤 예, 예. 방어적 태도들. 아. 예, 이야기 너무 길어져가지고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연속 성상에 있긴 합니다만은 김건희 여사 음성 녹취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감에서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런데 지금 두 분은 오를 드셨네요. 임경빈 작가와 가고신 기자는.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국정감사장에서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국감장이 나오게 되면 이게 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녹취를 갖고 있다는 게 공개 대상자가 한다면은 강혜경 씨가 나와서 해야 될 텐데 강혜경 씨는 본인이 직접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통비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물론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지만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 바로 녹취가 나오긴 어렵다.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명태균 선생님께서 제가 본부장을 했어요. 자기 본부장 아니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명 선생님께서 아니, 명함이 본부장인데 본부장이 아니라니. 아니 그 제가 처음에 본부장일 때 저는 본부장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본부장이라서 그러지 말고 들. 지들끼리 일단 본부장이라고 불러놓고 무슨 아니 본부장이 아니래. 명함이 있어요. 김영선 의원실 아. 총괄 본부장 명태균이라고. 그러니까, 네. 본부장님이라고 자기가 그 강혜경 씨도 본부장님이라고 불러요. 강영선 전 아니 김영선 전 의원도 본부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제가 전화했을 때. 그래서 제가 본부장이 호칭할 때 저는 본부장이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뭐라고 부르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저는 보통에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아. 이 많이들 또 선생님이라고 호칭. 쓰고 있으니까, 아, 네, 쓰고 있으니까. 네. 약간 사람도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명 선생님께서 다 기록하시는 분이잖아요. 모든 대화, 문자, 녹취를 그 보도들을 보게 되면 이분이 중간중간 폰을 바꿨는데 폰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바꾸기 이전 것들을 다 이제 백업을 하고 갖고 계신 분이어서 뭐가 날 때마다 툭툭 던지시잖아요. 그러면은 6개월간 매일 스피커폰 통화를 했으면 빈도가 약간 불러평이 있다고 할지라도 통화를 했다는 거는 사실이고 그럼 이분 성격상 무조건 갖고 있을 것이다. 무조건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대화가 김영선 전 의원과 관계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럼 이거는 본인이 고의고의 가지고 있다가 지금처럼 뭔가 어떤 여론이나 검찰사관에서 뭔가 궁지에 몰렸을 때 혹은 여권의 압박이 있을 때 반경용 카드로 쓸 수 있다. 그런데 네. 그런 모멘텀이 한 달 안에 한 번쯤 나올 수도 있다. 아, 네. 그러면은 네. 바로 딱 이제 카카오톡 공개하신 것처럼 딱 왜냐면은 제가 또 재밌는 얘기 들었던 게 아니 재밌는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명태균 선생님께서 최근에 이제 이준석 의원하고 소통을 했는데 소통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페이스북에 음성 파일 올리는 법을 알려달라는 거였어요. 본인 네. 얘기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명태균 선생이 자기는 얼마 전까지 이준석 의원하고 소통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진실만 말하면 다 이 해결될 거라 생각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준석 의원한테 물어봤거든요. 명 선생님하고 최근 소통하셨냐, 뭐 때문에 하셨냐 했더니 페이스북에 음성 파일 올리는 법을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소통을 처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음성 파일 올릴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원래 물어본 거는 이제 PNR 쪽과 관계된 파일을 올리려고 물어봤다고 하지만 이번에 노하우를 습득하셨으면은 다음엔 김건희 여사의 음성이 뭔가 올라온 것도 올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네. 유달리 이 논쟁이 피곤한 우리 김준일 평론가 X를 드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좀 다 구속하자. 김건희도 구속하고 명태균도 구속하고 조금 나라가 이제 무정부 상태에서 벗어나야지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X를 든 이유가
말씀하셨다시피 강혜경 씨가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스피커폰으로 명태윤이 틀었든 뭐가 됐든 뭐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공개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본인이 판단했던 것 같고 뭐 검찰에서 안 준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4천 개 그거 지금 검찰에서 그 폰 안 준다라는 건데 저는 그 해명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서 그렇게 중요한 거면은 백업해가지고 다른 데 가지고 있고 폰을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아무런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그냥 핑계를 대고 있거나 이거와 관련해서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처벌받 통비법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명태균이 공개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봐요. 명태균이 왜 그러냐면은 뭐 곽수신 기자의 뭐 의견도 제가 존중은 하지만 왜 그러냐면은 명태균은 목적이 뭔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구속 안 되는 거. 본인이 사는 거예요. 본인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음성은 이제 여기까지는 김재원 탓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김재원이가 너 때문에 보수가 망하는 줄 알아. 네 새치어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제 김여사 거 딱 공개를 하는 순간 이거는 그냥 전쟁이야 이거는. 아. 그러면 민주당 입당해야 돼. 아, 명태균 민주당 입당설까지. 공익 제보자. 그리고 공익 제보자 돼야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이거는 근데 명태균이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쨌든 처벌을 피하고 최소화하고 뭐 불가피하더라도 이런 거기 때문에 계속 딜을 하는 정황들이 나오잖아요. 말을 바꾸기도 하고 그 엄포를 지만 어제 저기에 나와서도 그 뭐죠? 유튜브 나와서도 정규제 TV 정규제 TV에 예. 나와서도 내가 뭐 윤석열 정권을 만든 뭐 공신 뭐 무슨 충신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은 딜을 치는 단계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아니라고 보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나중에 공개할 김건희 목소리를 공개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구속 위기가 되면 이제 공개할 본인이 공개할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이제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말하는 패턴이나 행동하는 패턴을 봤을 때는 자기 구속에 대한 방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결정적인 증거를 내세울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뭐를 기대를 하는 거냐면 강혜경 씨도 최근에는 뭐 JTBC나 이런 데 인터뷰하면서 나한테 그런 녹취 없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취재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있는데 그게 강혜경 씨가 녹취한 그러니까 제3자 누군가가 녹취한 거라는 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어떤 이유일 수 있고 그러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를 할 때는 조금 좀 위험도가 있지만 오히려 이제 엉뚱하게 어떤 매체에서 보도할 때 그러니까 매체 보도 같은 경우는 취재원을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그게 이제 직접 수사로 들어가서 뭐 해당 언론사를 공격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을 이제 드러내서 보여주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 오히려 언론 보도 쪽으로 한번 틀어가지고 녹취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구속에 대한 무기로서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전망이 갈리시는데 근데 명태균 씨 구속과 관련해서 오히려 김진일 평론가는 구속 된다에 오를 드셨거든요. 네. 한 달 안에 된다고 저는 봤고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차피 전망이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정권이 구속을 시켜놓고 딜을 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우선 입을 막아야 된다. 네, 입을 막고 그러니까 명태균의 이 좌충우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본인이 너무 갑인 것처럼 행동하는 부분도 좀 괘씸하게 보이기도 거기도 하고 뭐 검찰이 수족처럼 부리는 거야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뭐 사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검찰은 당장도 구속할 수 있어요. 네, 구속영장 지금 법원에서 발부달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게 없다고 나오겠습니까? 이미 여러 가지 말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구속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이렇게 질질질 끌려다니느니 일단은 달아놓고 가둬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차분하게 사실은 이제 소통 창구가 그러면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변호사를 선임할 거 있는 변호사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뭐 수사를 엄정하게 하기 위해서 딜을 그러니까 구속을 하는 게 아니라 딜을 치기 위해서 얘를 구속할 것 같다 보니까 한 달 안에 그렇게 봐요 저는. 네. 네, 다른 전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언젠간 되긴 될 것 같다. 네. 예, 예. 이런 사안까지 터지고 나서 구속이 안 되는 사람은 뭐 역사상 없었으니까 구속이 될 테고. 그리고 지금 이미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액수로만 제가 어제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돈들. 그게 어제 한겨레가 보도한 게 뭐 기역니은 디귿으로 이제 익명화가 됐는데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한테서 여론조사 대선 여론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 그걸 이제 6천만 원 정도를 김영선 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변제를 해준 내용 그게 이제 이미 6천만 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그리고 강혜경 씨의 어떤 폭로로 들어간 게 소위 세비 반띵 사건 그게 9,600인가 700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합치면 1억 5천인데
정치자금법으로 이 정도 규모의 삥땅을 친 사람이 그냥 넘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김진평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영장 치면 바로 영장 나오죠. 네. 근데 지금 위협을 하는 게 계속 먹히고 있으니까 나 손 대면 진짜 가만 안 있어라고 하는 게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든 뭐 오세훈 시장이든 심지어 그 홍준표 대구시장조차도 꼬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당장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나 뭔가 좀 머뭇거리고 있는 국면인 것 같다. 그럼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저 그런 정도 생각인 거죠. 왜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서도 대응이 되게 모호하잖아요. 뭐 사기꾼 뭐니까 적극적으로 대응 팩트체크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권에서 지금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본인이 얼마나 뭘 갖고 있는지 그 패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명태균 씨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그다음에 이제 택을 짜가지고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텐데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명태균 씨에게 섣불리 이제 구속영장을 쳤다가 진짜 이분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아까 뭐 김건희 여사관의 녹취가 나온다거나 아니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뭔가 지금까지는 물론 지금도 아슬아슬합니다만 그래서 나 저 사람이 하는 그냥 뭔가 좀 본인의 약간 망상의 이런 이야기라 치부해 왔는데 이 전략에 대해서 안 먹히는 순간 임계점이 거의 다 왔다. 이게 만약 어느 순간 탁 넘어버리게 되면 그다음부터 진짜 정권 몰락이잖아요. 이미 뭐 지지도도 나락인데 탄핵 그린라이트 터지는 거죠. 탄핵 열차 딱 그럼 띵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도 상당히 정무적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분 다 정치의 대가들이시기 때문에 또 창원지검에서 지금 수사한 지 꽤 됐는데도 아직까지 미적거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달 안에 구속영장을 치려면은 검찰이든 용산이든 정확하게 명태균 씨가 녹취 파일을 뭘 갖고 있고 어떤 패를 더 갖고 있는지가 드러나야만 가능하다. 근데 저는 그게 이분도 명태균 씨 반대로 최대한 숨기려고 하고 있고 내 창고에 더 많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 판가름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결국은 이제 친한계 혹은 한동훈 대표의 선택, 그 여권 내의 어떤 지형들이 또 이것의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두 개 예.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 김은지의 마수에 빠진 것 같은 게. 한 달 안에라고 이제 전제 조건을 다니까 조금 질러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한 달도 원래 길어요. 우리가 지금 속았어. 생각해 보니까 한 달이면 온갖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러긴 하죠. 짧은 기간인 것처럼 생각. 이거 다른 얘기라고. 한 달 뒤에는 속았어. 내가 지금 언뜻 생각하면 속았네. 전혀 마술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 명태균 방지법을 또 친한계가 들고 나왔고 이제 박정은 의원이죠. 그리고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다음 주 예정돼 있다. 이걸 두 개 좀 묶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과구신 기자와 임경빈 김준일 두 분의 그 전망이 좀 갈리는 거거든요. 명태균 방지법은 임경빈 통과 안 된다. 과구신 통과된다. 김준일 통과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다음 주 독대한다 있어서는 임경빈 김준일은 오 과구신은 세모를 들었습니다. 네. 예. 한 친한계의 어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그 거죠? 법안 발의 중에서 그런 예. 거 있어요. 헤드라인형 법안이라고 실제로 추진할 의지는 없는데 당장 국면에서 약간 좀 섹시하게 하나 나가는 거 그거 필요할 때 명태균 방지법이라고 해서 이름 달아서 뭔가 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주는 제스처거든요. 근데 사실은 명태균 씨가 했다는 저 여론 조작의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법이 없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아마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일 거고 상당수는 연루가 돼 있을 텐데 어떤 목적으로 그 법을 뭐 빠르게 해가지고 통과시킬 거냐. 근데 한 달 안에 그거를 통과시킬 만한 동력은 없고 당장은 용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친한계 입장에서는 뭐 도움이 되니까 법안 발의한 사람도 박정은 의원이거든요. 뭐 그런 이유에서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의지를 갖고 추진한 법안인 것 같지는 않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설명드리면은 지금 이 명태균 방지법에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입을 얘기를 해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응답률 15% 이하는 페이스북에 쓴 바에 따르면은 아예 공표를 못하게 된다라는 건데 15%는요 갤럽도 15%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공표를 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저기도 저기 리얼미터도 이제 ARS니까 좀 낮기는 하지만은 3%가 안 나오거든. 2.8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은 3%를 기준으로도 대한민국의 ARS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류의 법안은 되게 통과되기가 어렵고 박정은 의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법을 위반을 하면은 1년 동안 이제 못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다른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피를 하는 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2년까지 고발 4번 되고 과태료 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미량군 연구사 계속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필요해요.
저는 어느 정도는 보완이 돼야 되지만은 민주당이 이거를 받으면은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한 달 안에 명태균 방지법하고 이거를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다? 지금 이건 당장 지금 김건희 여사 지금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통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하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약간 김어준의 그 여론조사 꽃을 겨냥한 게 또 있어요. 지금 그런 내용들이 있고 오늘 조선일보 사설 보면은 여론 2% 이긴다고 했는데 22%로 진 이 여론조사 가만둬야 되냐 약간 사설이 이런 내용이에요. 조선일보 사설이니까 어제째였구나.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 이거 심각한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막 공격 들어오는데 거기에 또 같이 이렇게 장단에 맞추기에는 지금 쉽지 않으니 여러모로 약간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당장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시급하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네. 제가 좀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는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명태균 이슈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명태균 이슈에서 일단 본인이 완전히 자유롭다는 게 하나가 있고 자기는 명 선생님 모르니까 저 진짜 몰랐으니까 그래서 뭐 본인 솔직히 친한계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명태균 선생님이 거래할 만한 대상자로 파악을 안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친한계가 대체로 급이 좀 낮기 때문에 명 씨 입장에서는 뭔가 접근할 만한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친한계가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지금 재보궐선거 이후로 당정관계 주도권을 당이 완전히 가져오고 싶어하는 이 욕망을 막 드러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쯤 좀 물러났으니까 용산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까지 나는 용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반격을 취할 찬스가 왔다. 이 타이밍에서 지금 이 명태균 방지법을 들이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미 지금 기자들의 관심사가 여기 꽂혀 있어요. 오늘도 추경호 원내대표 질문 받았고 굉장히 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 전 질문 받았을 때는 우리랑 상관없는 개인 입법이라고 했는데 논평 나오고 한 대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지금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당과 원내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다시 투톱이 약간 갈등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 법을 무작정 반대하고 막을 만한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법, 원내 입법 요구 법안에 대해서는 일단 친한계가 모여서 발의도 가능하고 특검과 달리 정치적인 부담도 적고 그쪽에서 반대하는 명분도 약하기 때문에 약간만 조금 이니셔티브를 주고 가게 되면은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러모로 그러니까 받든 안 받든 명태균 씨 관련된 요 법안은 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득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거신 기자의 시나리오가 불가능하지 않은데 만약에 그게 되려면은요. 특검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명태균 방지법을 민주당이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 예. 둘 다 같이 받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딜을 예. 딜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 관련해서. 예. 저는 이 법이랑 좀 별개로 이번에 이제 조선일보 사설의 논리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논리도 그렇고 그리고 또 넓게 보면 소위 민주당 지지하는 뭐 유튜버들이나 이제 평론가들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론조사 자체를 공격하는 데에 집중하는 경우는 좀 문제다.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 3% 차이로 이긴다고 했는데 22% 차이로 끝났다. 그 자체가 여론조사의 문제냐라고 하면 그런 식의 조사들은 그동안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선거의 양상에 따라서 크게 틀리는 여론조사들이 종종 나와요. 근데 그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고 명태균 씨의 사례하고 그걸 좀 분리해야 되는 게 명태균 씨처럼 여론조사를 돌리다가 중간에 자기가 원하는 값이 나오면 여기서 끊고 그냥 곱하기 2, 곱하기 3 해가지고 이거 2천 개 만들어가지고 하자.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거든요. 조작이죠, 조작. 그냥, 예. 그냥 하는, 그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숫자를 만들지. 전화는 왜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태들. 예,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정치권 언어로 이제 탄이라고 하는 거. 고스톱에 탄을 만들듯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을 뽑아내기 위한 표집권을 애초에 만들어 놓고 거기다 연속적으로 계속 돌려서 결과 값이 나올 때까지 돌리는 경우. 아니 이런 거는 여론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분류를 해야 돼요. 잘 틀리는 여론조사 회사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당에 개입하거나 이런 거랑은 다른 문제다. 그걸 섞어가지고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냥 뭉개서 명태균이랑 뭐 김어준이랑 아니면 뭐 리얼미터랑 다 똑같은 부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네, 중요한 지점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게 한동훈 대표의 독자적인 행보로서의 또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가고신 기자가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 또 곡성에 한동훈 대표가 선거 이후에 오히려 갔어요. 가가지고도 시민들과 만났는데 또 요 사진이 나와가지고 지금 온라인에선 화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귀엽네요. 한 대표가 시장에 가가지고 산낙지를 먹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저는 키링 같은 걸 들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예. 밑에 저 안 예. 보이고 아니구나. 예. 아 산낙지. 그러니까 굉장히 예. 좀 다양한 행보를 또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빨리 씹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제 자신감의 표현이죠. 멈춰 있는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전국을 씹어 먹겠다?
그러니까 저런 퍼포먼스 기분 네. 좋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 그렇지. 네. 저런 그러니까 저런 오버액팅은 내가 약간 신나서 흥분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분위기 너무 좋은 거야. 호남 완전 막 지지자들도 그래도 나름 와 있고. 그러니까 뭐 김종혁 최고위원이 부산에서 뭐 거의 뭐 K-pop 아이돌스러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한동훈 대표 인기가 그 정도로 지금 한 대표 입장에서도 이게 보통 현장 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여러 지표로 어쨌든 수성도 성공했고 지금 뭐 자기한테 호재 이슈도 나오고 있고 해서 딱 호남 가서 명분도 좋고 하니까 분위기 좋게 야 신난다 하고 또 이렇게 산낙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뭐. 여섯 자로 하면은 동훈이 신났네 입꼬리 약간 신난 입꼬리 아닌가요? 신나신 것 같은데 저분 이게 항상 뜨겁이다 봐도 뜨겁이다 모든 뉴스 사진을 또 신경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이 어떻게 나올지 항상 이분은 그림을 그릴 때 저게 어떻게 그림이 나올지를 생각을 하시니까 넥타이도 풀어 헤치고 책도 이렇게 드시고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저거 아 그럼 저거 신경 쓴 사진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보세요 멈춰 있잖아. 빨리 신어야 되는데 아직 안 신고 있다고요. 네, 하루토가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해야지를 나름 이 각도나 이런 걸 약간 신경 쓰신 거다. 그 네. 이미지 정치에 열심히이신 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빨리 특검이나 받으라고 저기 김준일 평론가가 말씀하셨으니까 입만 벌리면 굴어야 진짜 입 벌고 아니 본인이 국민의 눈높이 뭐 얘기하면서 검찰 이제 사실상 이거 기소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가 이거 불기소 나오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봐야 되는데 지금 다 부글부글 끓는 거 안 보여요 지금 뭘 기다려 입만 벌리면 다음 주에 있을 독대가 그래서 중요하단 말들이 많은데 그런데 만난다고 두 분은 이야기하셨네요. 네, 그럼 유일하게 세모를 든 네, 이유를 먼저 그러니까 이것도 정상적으로 한다면 만나는 게 맞죠. 왜냐하면 하기 싫었지만 용사는 어쨌든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지금 더 이상 윤 대통령이 이걸 막을 만한 명분도 없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랑 만나서 뭔가를 풀어야 여권이 사 여당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여기서 뭔가 협의가 나와야 당정 같은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여권이 뭔가 지금 이 주도권을 이 전국을 돌파하기 위한 뭔가 나올 텐데 이게 모두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판단을 하면 용산이 항상 반대로 해왔기 때문에 이 용산은 또 청개구리 짓을 할 수도 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계속 공개적으로 내가 무슨 얘기할지를 사실상 선언하고 있잖아요. 물론 미리 리스트업할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 계속하고 있죠. 아예 공개 회의 중에 3대 쇄신안 해가지고 아예 던졌죠. 그리고 여야 의정 협의체 같은 껄끄러운 것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거기 앉아서 싫은 소리밖에 들을 게 없어. 그렇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다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한동훈 대표 만나고 싫은 소리 해갖고 빈손해동으로 끝나면 그럼 또 이 욕을 누가 더 먹겠습니까? 용산이 더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아예 안 해 라고 그래서 그 이제 최근에 제가 윤태곤 실장하고 통화하는데 윤태곤 실장 표현에 따르면 나쁜 쪽으로 큰 결심이 나올 수도 있다. 나쁜 쪽으로 이게 사람이 이게 보통 큰 결심할 때 뭔가 아 그래 내가 좀 만나기 한동훈 싫지만 그래도 만나서 이건 내가 풀고 가야지. 이렇게 정상적인 정치인으로서의 큰 정치 보여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분 지금까지 보여준 정치 행보를 보게 되면은 다시 또 작은 정치. 아 싫어. 안 만나. 뭐 공개 발언 때 이거 발언 할 시간도 안 줬고 저번에 뭐 만나는 것도 싫었고 한데 뭐 이것도 그냥 독대 안 해버려. 뭐 사정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되면 그래. 뭐 또 그럴 가능성이 일말 남아있다. 저는 그 비정상적 판단을 할. 진짜 설득력 있어요. 설득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날 가능성이 더 높은 거는 그러니까 외통수예요 지금. 만나도 문제고 안 만나도 문제인데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동남아시아 그 순방 중에 만나겠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해외에 있는데도 지금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게 급한 거예요. 사실은 참모들이 진언을 했겠죠. 뭐 참모가 진언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거는 본인이 수락을 한 거예요. 사실은 뭐가 됐든 지금 상황이 갑을관계가 완전히 바뀐 거고 뭐가 됐든 지금은 상황은 심상치 않다라고 본인도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상 내가 뭐 한동훈한테 매달리거나 그러진 않겠죠. 근데 한동훈은 지금 어쨌든 용산 한번 내가 굴복시키겠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하고 당정관계를 바로 세우겠다라니까 분명히 만나더라도 해결은 안 돼요. 그냥 서로 할 얘기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뭐 추가로 탈당 요구가 나올지 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지금 안 나와요. 지금은 너무 그건 선 넘었다라고 보수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김건희 쪽만 공략을 할 텐데 이게 결국은 유난 파국 그러니까 예. 유난 갈등이 유난 파국 그래서 얘가 제가 얘기했던 유난 공략까지 예. 이어지는 그런 수순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어쨌든 만나긴 할 거다. 참모들이 난리가 날 거죠. 이거는 아무리 대통령이 본인이 그리고 오케이를 한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안 만나기는. 네. 아 만날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저도 거죠? 저도 뭐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최근에 이제 그 보수 언론의 논조가
거의 뭐 사생결단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조선일보에서는 뭐 나라냐 아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선택을 해라. 네.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수준의 이제 칼럼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미 뭐 선거도 끝났고 하니까 만나긴 만나는데 결국 이제 단초는 보니까 아, 면담이라고 이제 지칭을 한다든지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면담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일단 입회를 한다. 같이 한다. 예. 네, 뭐 이런 것만 봐도 거기서 극적이나 또 타결점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고편이나 마찬가지라서 형식적인 만남으로 한 다음에 결국 또 그냥 지금 같은 어떤 평행선으로 가지 않을까. 만나는 네, 준다. 예, 만나는 만나기는 만나고. 예. 근데 결국은 다 저희 세 분도 이야기하셨지만 핵심은 김건희 여사인데 김 여사의 사과 문제나 포토라인에 선다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결국 검찰 수사를 받느냐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세 분의 의견이 다 동일합니다. 다 X거든요. 아니 한 달을 속았다니까요. 아, 한 달. 한 달이라. 한 달 안에는 힘들죠. 네. 그러면 한 달 후에는 사과는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포토라인은 쓰고요. 사과는 안 할 것 같아요. 예. 네, 포토라인은 씁니다. 그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약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항상 그 3말 4초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 집권 3년차 말 아. 내지는 집권 4년차 초쯤에 보통 친인척들이 한번 가거든요. 그 전에 이제 김대중 감옥을 간단 말씀이신 거죠? 김대중 해외를 간다는 건가요? 감옥에 가죠.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이제 네, 김영삼 네. 전 대통령이나 이제 비슷한 경우에 네. 4초쯤 되면 이제 아. 갈 시점이 됐다. 이게 오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은 자기 친인척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친인척이 딱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이 그때쯤 가게 되지 않을까. 아 배우자. 네 배우자분이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그 포토라인에 선다는 건 사실 이제 검찰 수사 받는 검찰 수사 받으러 출석하거나 아니, 네. 아니면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 들어갈 때 이때인데 전 두 번째. 아 네. 영장까지도 칠 거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타임라인을 보면은 이번에 올리는 김건희 특검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발의를 하더라도 이 표결을 하는 거는 이번 달에는 좀 힘든 상황이죠. 말 10월 말에 하거나 아니면 11월에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또 갔다가 왔다가 재표결하고 이런 건 있는데 완전 12월에는 이제 그거가 돼요. 예산안 예. 11월 말부터 예산안 정국이 돼가지고 이것도 약간 시간이 걸려서 사실은 특검이 만약 통과가 되더라도 이게 굴러가려면 특검 또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또 뭐 추천해가지고 또 뽑고 이러면은 이건 내년이 된다. 실제 수사가 되면 그래서 포토라인을 쓰더라도 저는 한 1월, 2월 빠르면 1월 아니면 2월 뭐 이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게 순조롭게 간다고 예. 하더라도 타임라인다. 그럼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여당에서 이탈표 8석이 나온다라고 세 분 다 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안정할 것 같아요. 이거 알아서. 예, 지난번에는 최상병하고 김건희하고 이거 저 지역화폐법까지 다 치하면서 이게 당론으로 반대를 하기로 했잖아요. 제 느낌은 그러니까 유난독대에서 이 해법이 안 나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사의 거취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사가 자기 결정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올 거예요, 분명히. 주체적인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갈 길에 가는데 완전히 자 이거 찬성합시다 이런 식으로 한동훈이 얘기할 수는 없지. 아. 그러면은 이거는 자유투표에 맡기겠다. 지금 민주당도 그래서 최상병 특검은 지금 발의 안 하고 재발의 안 하고 뒤로 미룬다라는 한 1.4 한 점 돌파하겠다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으로만 그런 상황이면은 명분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지금 일단 반대한다라고는 뭐 이름은 얘기는 국힘에서 나왔지만은 결국은 자유투표에 들어가면은 이건 족쇄를 풀어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사실은 그렇게 찍고 싶었으나 당론인데 색출 작업하면 이거 다 걸린다 이런 그런 약간의 공포와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했거든요. 근데 자유투표 되면 결국은 저는 이거 최소 8명 이상 나온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출입하고 있는 가구신 기자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 그러니까 이 특검법이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재표결에서 과연 얼마나 나올지가 중요한 건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분기점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어느 테크로 가느냐에 대해서 독대를 하냐 마느냐 독대를 한다면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했을 때는 한동훈 대표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나 할 만큼 했다. 공개적으로 메시지도 냈고 비공개로도 의견도 전달했고 직접 심지어 만나서도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나는 지금 용산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원내 의원들의 자율적인 헌법기관으로 그걸 맡기겠다라고 이제 이 마치 이제 손 씻고 넘기는 거죠. 나는 여기 죄가 없어 하고 이렇게 라는 것처럼 넘겨버리게 되면 그 다음은 그 의미를 또 다 잘 알아서 우리 친윤계가 해석을 할 거고 지금 또 친윤계도 이탈이 나오고 있잖아요. 나를 더 이상 친윤계로 부르지 마라.
기사에 친인교를 쓰지 말아달라라는 이분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미지 아직 그게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약간 조금 언저리에 있었던 분들이 나간 거기 때문에 이제 핵심까지 흔들리지 않고 있지만 지금 보세요. 예를 들면은 언저리 이탈했다. 네, 언저리가 지금 이탈 이미 친윤도 이탈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미지 윤핵관 중에서도 이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정말 8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방금 하신 뭐 11, 12월 요 연말쯤 됐을 때는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 정국도 다르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드디어 우리 조선 제일검께서 지금 맨날 이랬는데 이번에야말로 드디어 뿅 하고 뽑을 수도 있다. 이번 연말에 물론 뽑은 게 어떤 칼일지 모르겠지만 녹슨 칼일지 짧은 칼일지 과도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뽑을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가고 있다. 왜냐 본인이 옵션이 많아지니까 한동훈 대표는 봐서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도권이 자기한테 오는 거니까 여러모로 좋겠죠. 그래서 저는 다음 특검법은 표결은 제표결로 세 번째는 통과된다. 거부권병 넘는다. 예, 두 분의 전망이 있다. 같으신데 같으세요? 저는 이제 그 넘을 수 있는데 결국 문제는 한동훈의 선택이 어느 쪽이냐일 것 같아요. 이미 지난번에 뭐 두 표는 찬성표로 이탈이 이루어졌고 두 표는 그냥 무효나 기권으로 나갔는데 구체적으로는 8표가 넘어가야 돼. 찬성표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3차 투표 때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그걸 지원할 거냐 아니면 그냥 모른 채 할 거냐 아니면 자기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거냐 뭐 세 가지 선택지가 다 있어요. 근데 사실 방치하는 거는 사실상 찬성인 걸로 받아들여질 거고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용산도 마찬가지고 그럼 명시적인 반대를 안 하면 다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단초로 보여주는 게 지난번에 2차 재의결을 할 때 다음에 넘어오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여론이 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통과시켜야 되는 쪽에 이제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긴 한데 말하는 걸 보면 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또 나설려나? 근데 한동훈 특유의 약간 애매하게 그냥 발 빼는 스탠스로만 해도 통과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막으려면 당론 채택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한동훈 대표가 계속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게 과연 자기한테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여러 고민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반대라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지휘라는데 거기서 또 어떤 판단할지 뭐 이런저런 좀 문제들이 좀 걸쳐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포토라인에서는 문제는 약간 다른 문제기는 해요. 그러니까 특검이 통과되는 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사진 기자들 라인 앞에 세울 거냐, 라인을 만들 거냐 이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또 예리한 질문을 하셨네요. 비공개로 그냥 또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해서 저희 출석 이미 했습니다. 와서 조사받고서 이런 사후에 브리핑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포토라인에서는 사실 진짜 그 정권의 치명적 상징이 될 거기 때문에 용산에서 아마 그것만은 막으려고 할 겁니다. 특검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다 협조할 테니까 비공개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또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면이 찍힐 가능성은 아직까지 좀 적지 않나. 사실 이 시점쯤 되면 그러면 포토라인에 그러니까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거하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장에 서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올 거라 안 할 거면 이제 둘 다 안 하겠네 그러면. 참. 한 달 앞을 저희가 내다본다고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김건희 여사 이슈는 이 정도라고요. 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이야기를 짧게 다루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이제 여권에서의 바람은 10월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가 불붙는 달이었지만 11월은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슈가 불붙는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이제 15일, 25일 이렇게 있기 때문인데 곽우신 기자와 김준일 이제 평론가는 무죄에 나온다 해서 X 들었는데 임경빈 작가 세모 드셨거든요. 세모의 변을 먼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듣고. 결국 정치적 효과랑 연동이 되는 건데 특히 이제 증언 유도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증거인멸 교사. 인멸 교사. 예, 예. 교사 같은 경우는 유죄가 나오더라도 위증 교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듣기로는 변호인단에서도 유죄 가능성을 0%로 보진 않고 그럴 경우에 가능하면 이제 벌금으로 막아보자 뭐 이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위증교사죄에 벌금형이 있긴 한데 재판부에서는 이걸 위증교사를 유죄를 하면서 벌금으로 빼주는 게 또 쉬운 선택은 또 아니라고 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건 법원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위증교사 자체가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법정형이 나오고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이제 재판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러니까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벌금형이 나오면 피선거권 박탈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변호인단 입장에서 그것도 승리다 뭐 이렇게 또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다각도로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두 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아니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선거법하고 위증교사하고 좀 다른데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가 나올 수도 있겠다. 잘하면은 뭐 그런 생각이 들어. 특히 이제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는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통 선거법으로 기소가 되면은 예를 들면 허위 사실 유포 그리고 이 허위 이력 기재 아니면은 뭐 허위 비방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예. 그런데 이거는 기억이 나냐 안 나냐 뭐 여기 이재명 뇌를 이렇게 열어볼 수도 없는 거고 정황 증거를 막 들이대면 그 반대 증거도 너무 많거든요. 아예 이거 자체가 기소 자체가 그냥 이례적이에요. 저는 이거 굉장히 무리한 기소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백현동 문제는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은 변호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이건 그래서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 언저리로 앞뒤로 나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거는 좀 미지의 영역이라면은 위증교사는 거의 제가 얘기 들은 사람들의 거의 한 90%는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 유죄가 나온다. 유죄가 나온다. 예, 예. 그게 이제 벌금형이냐. 근데 문제는 원래는 이게 벌금형이 없다가 생겼어요. 근데 최근 5년간 위증교사가 94%가 실형이 나왔어요. 예, 집행유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실형이 나왔고 정확하게 6.2%만 이제 벌금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벌금형은 아예 옵션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물론 문제는 김진성 그 비서가 본인이 내가 위증했다고 자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같은 날 선고되거든요. 김진성보다 형량이 보통 교사범이 높습니다. 정범보다. 이진성이야? 김진성이야? 김진성이 맞을 거야. 김진성이 맞을 거야. 근데 이 사람한테 만약에 1년 뭐 1년 집행유예가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굉장히 위험해졌다. 사실은 뭐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미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 지금 나와 있는 두 개 선거에서 모두 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직상 실형까지 가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고 사실은 근데 저는 유죄가 나올 것 같은데 유죄가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또 막 사법 리스크가 엄청 불거지면서 여당이 원하는 뭔가 야권 쪽으로 다시 리스크가 옮겨가는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 예. 네, 그 자. 그렇습니다. 네, 11월 달을 예고해 주시는 말씀을 너무 끊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일은 없다라고 예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예. 아니, 유죄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법정구속이 되지 않는 이상 갑자기 막 여당이 원한데 이야 막 이재명 역시 막 이렇게 해서 막 신난다 김건희 털자 이렇게 절대 네. 착각이죠. 네, 저희가 11월 말에 이 세 분의 한 달 앞선 예측이 어떻게 들어보셨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10월 18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5시에 박지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